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칭찬과 함께 아울러 걱정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고 지금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그냥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런 정도인데 이 싸움은 너무도 살벌합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생을 방해하는 자와 싸워서 영생을 기어이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육신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영생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영생이 오기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생하지 못하고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켜서 지옥보다는 마귀와 죄를 그 피로 부활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가 주신 생명으로 영생을 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늘 또 영생을 꼭 당신의 제1삶의 기업으로 가지고 계시면 더 영생을 절대 어떤 악한 영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꼭 이기셔서 승리자가 되어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서 선한 증거가 뭐냐? 영생의 증거입니다.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열심히 선한 증거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려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영생을 주신 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서 면류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